왕왈 약시기시며이까 왈 태유시머나하니 연목구원은 수부득거나 무후제언이와 이약소유로 구약소욕이면 진심력이 유지라도 후필유제하리이다. 왈 가등문여이까 왈 추인이여 초인전이면 즉 왕은 이유숙승인이이고 왈 초인이 승하리이다. 왈 연즉 소고 불가이 적대며 과고 불가이 적중이며 약고 불가이 적강이니 해내지지 방철리자 구에 재집유기일하니 이일폭발이 하이이여 추적초제리이고 개역반기본은이다. 왕이 말하시기를 이와 같이 심하이까? 말씀하시기를 잠옷 심함이 있으니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음은 비록 물고기를 얻지 못하나 뒤에 재앙이 없거니와 이와 같이 하는 바로 이와 같이 하고자 하신 바를 추구하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할지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이다. 말하시기를 얻어들을 수 있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추나라 사람과 초나라 사람이 싸우면 왕은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초나라가 이기리이다.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작은 것은 본디 큰 것을 대적할 수 없으며 적은 것은 본디 많은 것을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한 것은 본디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으니 바다 안쪽의 땅에 사방 천리 나라가 아홉이로되 제 나라가 모으면 그 하나를 소유하니 하나로서 여덟을 쫓아 따르게 함이 어찌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함에 다르리이까? 대저 또한 그 근본을 돌이킬지니다. 금왕이 발정시인하사 사천하사자로 개욕 입어 왕지조하며 경자로 개욕 경어 왕지야하며 상고로 개욕 장어 왕지시하며 행여로 개욕 추러 왕지도 하시면 천하지 욕질 기군자가 개욕 부소왕하리니 기여시면 숙능어지리이고. 이제 왕이 정책을 개발하여 어진 정사를 베푸시어 하여금 천하의 벼슬아치가 모두 왕의 조정에 서고자 하며 밭갈이하는 사람이 모두 왕의 들에서 밭갈고자 하며 장사꾼이 모두 왕의 시장에 저장하고자 하며 나그네가 모두 왕의 길에 나아가고 싶게 하며 천하의 그 임금을 미워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왕에게 달려가서 하소연코자 한다면 그 이와 같음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왕왈 오혼하여 불능신어시로니 원부자는 복오지하여 명예 교화하소서. 아수불민이나 청상시지하리이다. 왈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유능이어니와 양민적 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니 구무항심이면 방벽사치를 무불유이니 급함어최연후에 총이 형지면 신은 망미냐니 언유인이니 제유하여 망민을 이가유하리오. 왕이 말하시기를 내가 혼미하여 이에 오르지 못할 것이로니 원컨대 부자는 나의 뜻을 도우시어 밝게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나 청컨대 맛보아 시험하리이다. 말씀하시기를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항상 품고 있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오직 선비가 잘하거니와 만일 인민은 곧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인하여 언제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도 없나니 진실로 언제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하고 사악하고 사치함을 하지 못함이 없으리니 죄악에 빠짐에 미친 다음에 쫓아서 형벌을 주면 이는 인민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민을 그물질함에 이해할 수 있으리요. 시고로 명군은 재민지산하되 필사앙조기 사부모하며 부조기 흉처자하여 낙세에 종신포하고 흉년에 면허 사망하나니 연후에 구이지 선고로 민지 종지야 경하나니이다. 이런 까닭으로 밝은 임금은 민생의 산업을 제정하되 반드시 하여금 우러러 부모를 흡족하게 섬기게 하며 구부려 처자를 흡족하게 기르게 하며 풍년에는 몸이 다하도록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니 그런 다음에 몰아서 착한 길로 가게 하는지라. 그러므로 인민이 따르기가 쉬우니이다. 금야에 재민지산하되 앙부족이 사부모하여 부부족이 흉처자하여 낙세에 종신고하고 흉년에 불면허 사망하나니 차는 유구사이 공불섬이어니 해가에 치예이제리오. 이제는 민생의 산업을 제정하되 우러러 부모를 흡족하게 섬기지 못하며 구부려 처자를 흡족하게 기르지 못하여 풍년에 몸이 다하도록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노니 이는 오직 죽음에서 구해내기에도 넉넉지 못함을 두려워하거니 어느 틈에 예의를 닦으리오. 왕요 갱지시면 즉
하반기에 보는 은혜 있고 왕이 행하고자 하시면 어찌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아니하리까? 오묘지 대개 수지 이상이면 오십자가 가히 읍에그며 개돈 구체지 휴걸 무실기시면 칠십자가 가히 시유으며 백묘지전을 물탈기시면 팔구지가가 가히 무기으며 근상서지교하여 신지의 효제지으면 반백자가 불부되어 도로으리니 노자가 백식기우가며 여민 불기 불하니요 연예 불왕자가 미지유야니다. 다섯 이랑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의 사람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닭과 돼지와 개와 암태지의 기름이 그 번식기를 잃지 아니하면 70세의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백이랑 밭의 그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의 집에 굶주림이 없을 것이며 학교의 교육을 오로지 하여 효도와 우애의 뜻으로 거듭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짐을 지고 이고 아니하리니 70세의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검은 머리에 인민이 굶주리지 않으며 춥지 않고 그러고서도 왕 노릇을 못할 사람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제2편 양의 왕장구 하 민본 정치와 독재 정치. 장포가 견맹자왈 포가 현어 왕하니 왕이 포이 호악이여 신을 포가 미유이 되야 하니 왈 호악이 하여 하니 있고 맹자가 왈 왕지 호악이 심즉 제국은 기서 기호인저. 장포가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포가 왕을 뵈니 왕이 포에게 음악을 좋아함으로써 이야기하시거늘 포가 대답함이 있지 못하였으니 말하건대 음악을 좋아함이 어떠합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왕이 음악을 좋아함이 심하면 제 나라는 그 거의 할진저. 타이레 현어 왕왈 왕이 상어 장자이 호아카사소니 유저이까 왕이 변호색왈 과인이 비능호 선왕지 악야라 지코 세속지 악이로소이다. 다른 날에 왕을 뵙고 말씀하시기를 왕이 일찍이 장자에게 음악을 좋아함으로써 이야기하셨다고 하니 그런 사실이 있나이까?
왕이 얼굴빛이 변하며 말씀하시기를 과인이 선왕의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따름이로이다. 왈 왕지 호악이 심적 책이 서기 호인저 금지악이 유고치악이 아니다. 말씀하시기를 왕이 음악을 좋아함이 심하면 제 나라는 그 거의 할진저 이제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왈 가등문여이까 왈 독악낙과 여인악낙이 수락이니 있고 왈 불약여인이니이다. 왈 여소악낙과 여중악낙이 수락이니이고 왈 불약여중이니이다. 말하시기를 얻어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홀로 음악을 즐김과 사람과 함께하는 음악의 즐거움이 어느 것이 즐겁습니까? 말하시기를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같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적은 사람과 함께하는 음악의 즐거움과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음악의 즐거움이 어느 것이 즐겁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같지 못하나이다. 신이 청 위왕 언악하리이다. 신이 청컨대 왕을 위하여 음악을 말하리이다. 금 왕이 고악어 차으시던 백성이 문 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음하고 그 질수 추가리 상고할 오 왕지 호 고악이여 부하사로 치어 차극야오하여 부자가 불상견하며 형제 처자가 이산하며 금 왕이 전여어버 차으시던 백성이 문왕의 거마지음하며 견옥우모지미하고 거칠수 추가리 상고할 오왕지호 전려비여 부하사로 치어 차극야오하여 부자가 불상견하며 형제 처자가 이산하면 차는 무타라 불 여민 동나악이 아니이다. 이제 왕이 여기에 북을 치면서 음악을 연주하시거든 백성이 왕의 종과 북의 소리와 쌍피리와 피리 가락을 듣고 모두 골머리를 알아서 콧대를 찡그리며 서로 하소연하여 말하기를 우리 왕의 북치고 음악 연주를 좋아하며 대저 어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극도에 이르게 하는가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보지 못하며 형과 아우와
아내와 아들이 헤어져서 흩어지며 이제 왕이 여기에 사냥을 하시거든 백성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들으며 꿩 깃기와 속고리기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골머리를 앓아서 콧대를 찡그리며 서로 하소연하여 말하기를 우리 왕이 사냥을 좋아하심이여 대저 어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극도에 이르게 하는가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보지 못하며 형과 아우와 아내와 아들이 헤어져서 흩어지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민과 더불어 한 가지로 즐기지 않은 것입니다.